안녕하세요. 배스트랩 드라이버 최정우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죠. 죄송합니다. 한번 온다 해놓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왔었는데 드디어 왔네요. 인재를. 애는 도대체 몇 초가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셨는데 자 가봅시다. 지금 이 고프로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관계로 랩타임에 영향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차를 사용할 때 이제 주의점, 서킷 들어갈 때 반드시 운전자 보조에서 주행 안전에 전방 안전을 끄셔야 돼요. 안 그럼 지가 세워버려, 앞차가 있으면.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. 저거 꼭 반드시 끄고 들어가세요. 아, 오늘 이제 차가 진짜 많습니다. 와, 이 헬멧을 제 일부러 내피를 바꿔가지고 엄청 두꺼운 걸로 꼈는데 그래도 이 가상 사운드 소리가 엄청 잘 들리네요. 가볍게 두 랩 정도 타이어 마사지 랩으로 하고 트래픽이 관건인데 뭐 트래픽은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자리를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포르쉐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웜업 때 나란히 갈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. 전기차의 최대 장점, 에어컨을 켜고 탈 수 있다. 아, 인제 진짜 오랜만이네요. 맨날 그 낯선 서킷에서 레이스 하다가 약간 홈 구장에 온 듯한 이 친숙함. 차는 옵션은 다 들어간, 심지어 비전 루프까지 넣어버린 차입니다. 전 이 비전 루프는 강추입니다. 차가 한 1.5배 정도 고급스러워져. 사실 뭐 2점 몇 톤짜리 차에 이거 들어간다고 더 무거워진다고 무슨 뭐 얼마나 드라마틱 하겠어요. 직선부터 NGB를 눌러서 최고 출력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출발. 타이어 마사지 안 되는데 몰라. 에이. 브레이크를 일찍 했어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. 집중. 엠2니까 막히진 않겠지. 망했어. 타이어가 아직 아 49초밖에 안 나왔어. 개망했는데. 에이 모르겠다. M2랑이랑 놀란다. 아, 예전부터 이 제가 벨로스터 N을 탈 때부터 아, 언제 직선에서 이런 차들 따보나 했는데
그런 날이 이제 오다니. 맨날 뒤만 보면서 운전했었는데. 확실히 650마력의 느낌이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차가 빠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매 코너 걸리네. 자, 라스트 랩.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우와, 거의 10K냐. 제 원래 계획은 47.8초를 보여드리는 거였는데, 아하, 아쉽다. 근데 뭐 앞으로의 날이 더 많으니까요. 제가 요거 주행 끝나자마자 엠피트라는 곳에 갈 건데, 약간 서킷을 오는 문화가 살짝 전기차를 타고 오면 달라져요. 이 헬멧을 쓴 채로 엠피트를 가. 그래서 충전기를 꽂아놓고, 심지어 무료야. 무료니까 충전기 꽂아놓고 거기서 내가 방금 전에 주행했던 걸 복귀하는 거예요. 아, 아까 거기서 왜 오버스티어가 났지? 아, 거기서 왜 아까 제동을 깊게 했지? 그래서 거기서 한 15분, 20분 충전하면 또 한 타임을 들어갈 배터리가 딱 돼요. 그러면 이제 또 맑은 정신으로 바로 어택을 들어가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. 사실 뭐 음료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런데, 마실만한 음료수 자판기를 두고, 그리고 우리 이런 차들은 다 카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. 카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면서 먹어보는 그런 걸 이제 이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지. 그래서 혹시라도 엠피트 관계자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그쪽에 뭔가 즐길만한 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. 지금 한 타임 열심히 타고 나왔는데 배터리는 50% 남았어요. 제가 90%일 때 들어갔는데. 이제 여기가 현대 엠피트입니다. 이곳을 아이오닉5N 오너 중에 이곳을 무료로 이용하시려면 이비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. 서킷 오시기 며칠 전에 신청하셔서 그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카드를 태깅하면 그때부터 무료거든요. 요 이비시스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카드 발급을 신청받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태그를 해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있죠.
현대 아이오닉 5N 고객. 이걸 누르면 카드를 찍으면 무료인 거지. 몇 번을 하더라도. 야, 이거 깜짝 놀라서 다시 켰습니다. 충전 속도 봐. 195kW. 벌써 57%야. 아, 너무 좋다. 지금 저기 들리시죠? 내연기관 기름 쓰는 소리. 저분들은 여기 이제 주행 끝나고 와서 저 주유소 가서 또 한 5만원 넣어야 돼. 자, 우린 그러면 또 조만간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영상이 짧아서 아쉬우셨겠지만 자주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저희 더베스트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